오늘은 스틱 듀얼쇼크 4가 지금 왼쪽 스틱이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. 지금 요새 뭐 이것저것 게임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자기 맘대로 안 움직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, 이게. 그래가지고 R2 버튼도 누르면은 살짝 삐뚤어져 있죠? 요거 버튼부 전부 다 교체하고 요 왼쪽 스틱 센서 이상인 것 같은데 요 센서 모듈 한번 교체해보고요. 그리고 여기 껍데기 지금 마그마 레드인데 이게 런칭 모델이에요. 런칭 모델 우리나라 처음 플스4 나왔을 때 나온 같이 샀던 그 모델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살려서 한번 써보려고요. 껍데기도 교체하고 그리고 얘도 잘 되는데 제가 이거 커스텀한 투명 패드 얘도 잘 되는데 터치패드가 지금 까만색이죠. 터치패드만 요것도 투명으로 한번 바꿔보고 요 버튼부가 누르면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잘 안 눌려요. 그래서 이 버튼도 전부 다 알루미늄 버튼하고 스틱으로 전부 다 교체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공구는 우선 요 십자 드라이버 이거 정밀 드라이버 하고 요런 거 그 하우징 벌릴 때 쓰는 헤라, 조그만 헤라 같은 거 있으면 편하고요. 오케이. 자, 부품들은 이렇게 지금 알루미늄 버튼들 L2, R2, L1. 나머지 총알 버튼, 십자키, 스틱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. 껍데기는 요 카모 껍데기를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봤고요. 시작해 볼게요. 고양이 발바닥.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교체 작업이라서 다시 올리도록 합니다. 이거 배터리도 원래 듀얼쇼크 배터리가 천인가 그럴 거예요, 용량이. 근데 2000짜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. 2000짜리도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오면 그것도 작업을 해야겠죠.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이것도 이렇게 커넥터 분리하고 필름 케이블 그다음에 밑판이 이렇게 되고 여기 이게 리셋 버튼은 여기 배터리 트레이에 보면 리셋 버튼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. 보이시나요? 이거 리셋 버튼 빼고 배터리 커넥터 뽑아서 제거를 하시고요. 여기 보면은 3.7W 1000mAh 맞나? 3.65V 천이네요. 용량 천짜리 2000짜리가 있으니까 2000짜리로 교체하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겠죠. 배터리 트레이하고 이거 맨날 까먹네. 여기 보시면 배터리 트레이 빼면은 여기 커넥터 요거 잡아 뽑아주셔야 분해가 돼요. 자, 지금 옵션 버튼, 쉐어 버튼 빠졌고 자,
터치패드. 터치패드. 버튼들 다 분리했고요.
보여줄래? 아날로그 스틱 센서. 아날로그 스틱 센서에 보면 안에 그 저희가 이거 핀셋 어디냐? 핀셋. 엑스축, 와이축. 알았어? 응. 진짜 망가지면 안 돼. 알았어. 여기 부분. 이 부분 센서 여기 이쪽 부분을 뜯어서. 보이시나? 요거 교체할 거예요.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캐릭터가 이동하는 상황이라서
자,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오케이. 알루미늄 스틱. 화이트 버튼. 버튼들 퀄리티가 상당하네요. 상당히 좋아요. 새로운 껍데기라서 이게 나사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마감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, 버튼 내구성이나 뭐 이런 버튼 써봐야겠지만 버튼 일단 1대1로 굉장히 잘 맞아요. 여태까지 제가 커스텀하면서 봤던 버튼들이랑 틀려요.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다 체결을 했고,
그녀는 조립의 역수인데, 그녀는 조립의 역수인데 역수는 잘 안되네요.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었어요. 오, 엄청난 퀄리티. 엄청난 퀄리티. 아, 좋습니다. 오케이. 감옥 끝.